안녕하세요, 난입니다. 오늘 리뷰할 신메뉴는요, 맘스터치의 치즈홀릭 버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단품이 5,100원, 세트가 7,100원이고요. 사이즈는 싸이버거랑 비슷하고요. 빵은 참깨버너로 되어 있고, 맨 아래쪽에는 할라피뇨 소스와 양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신메뉴의 특이점은 바로 이 패티인데요. 닭가슴살 패티인데 이 안에 체다치즈가 들어있다고 해요. 그리고 양상추, 베이컨과 피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 닭가슴살 패티 속에 이렇게 체다치즈가 들어있습니다. 패티 속에 또 치즈가 들어있는 버거는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어요. 이 치즈가 없는 부분을 먹었을 때는 그냥 치킨버거의 매콤한 할라피뇨가 조금 많이 강하게 느껴져요. 근데 이 가운데 부분, 치즈 있는 부분을 먹으면 패티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느껴집니다. 뭔가 그 닭가슴살 패티의 뻑뻑함보다는 쫀득쫀득한 그런 부드러운 치즈의 식감이 느껴져요. 이렇게 쏙 빠졌어요. 먹기는 불편합니다. 안 그래도 두꺼운 패티 속에 이 치즈까지 있으니까 패티 자체가 진짜 두껍거든요. 그리고 이 치즈는 약간 체다 치즈랑 모짜렐라 치즈랑 섞어놓은 듯한 그런 맛이에요. 100% 체다 치즈라고 하기에는 좀 모짜렐라의 그 쫀득쫀득한 그런 맛도 느껴집니다. 근데 이 치즈가 패티 속에 있으니까 패티 식감이 더 부드러워지고 그런 건 있는데 치즈의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치즈 맛을 더 느끼려면 그 딥치즈 버거처럼 치즈가 그냥 바깥에 있거나 아니면 소스로 되어 있는 게 치즈 맛을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고요. 요거는 아무래도 패티 안쪽에 그것도 뭉쳐서 치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먹을 때 말고는 그렇게 치즈 맛을 많이 느낄 수 없습니다. 게다가 할라피뇨 맛이 엄청 강하게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그 치즈의 맛을 조금 많이 묻히게 만드는 반면에 할라피뇨가 있기 때문에 느끼한 맛을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요거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저는 할라피뇨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. 근데 할라피뇨의 매콤함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불호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치즈홀릭 버거라고 해서 치즈 맛을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그냥 할라피뇨가 들어간 치킨버거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. 이제 치즈 있는 부분이 없어요. 아, 그리고 베이컨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맛이 짭조름합니다. 그리고 소스도 풍족하게 들어있고 야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뻑뻑하지 않게 부드럽게 들어가기는 합니다.
근데 아쉬운 게 없다면, 그래도 이름이 치즈 홀릭버거인데, 이 치즈 소스라도 조금 더 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, 그러면 치즈 맛을 패티 속에 있는 부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텐데, 좀 치즈 맛이 많이 안 나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맘스터치의 치즈 홀릭버거 함께 봤는데요. 재구매 의사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맘스터치 치킨 패티는 워낙 맛있기 때문에 이것도 맛이 없지는 않았어요. 근데 뭔가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. 치킨버거로 생각하기에는 싸이버거한테 밀릴 것 같고, 그리고 치즈버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딥치즈버거가 있기 때문에 요 버거는 살짝 애매한 느낌이 들거든요. 치킨 패티 속에 치즈가 들어있다라는 그 약간 신기한? 그거 외에는 솔직히 맛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 버거를 꼭 먹어야만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그 할라피뇨의 그 매콤하고 그 소스의 새콤? 약간 요런 맛들을 좋아하신다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할라피뇨 소스의 맛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거든요. 반면에 그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불호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. 안녕.